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르세라핌은 현재 5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6인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2년 데뷔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네이트판에 르세라핌의 김가람을 폭로한다며 글이 올라오더니 말 그대로 봄물 쏟아지듯이 김가람의 학폭을 고발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왔고 심지어 굉장히 부적절한 사진들을 학창 시절에 촬영했던 것들이 드러난 데다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것 같은 메신저 캡처까지 올라오며 이미지는 나락에 빠집니다. 하이브는 처음엔 오히려 김가람이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는 입장문을 내고 폭로자를 고소하는 등의 대응을 했지만 학폭 피해자들은 오호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까지 올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을 하는데요. 오호 처분이 역대급인 이유라는 글이 당시에 퍼져나갔었는데 오호 처분일 정도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폭력에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따라다니기에 하이브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자 하이브는 3차 입장문을 통해 계속 김가람의 소문들은 거짓이지만 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게다가 김가람이 학생 때 지식인에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까지 발굴이 되면서 더욱더 논란은 크게 불거졌고 결국 데뷔 3달 만에 김가람이 탈퇴하며 5인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가람은 본인은 정말 그 누구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인스타에 올리며 학폭위 협의록 원본과 학폭위 결과 통보서까지 올립니다. 어쨌든 르세라핌은 논란이 있는 멤버를 빠르게 손절하여 코첼라 무대에도 오르는 등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룹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역대급 민폐 멤버 한명 때문에 완전히 날아갔던 아이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글램입니다. 글램은 방시혁 프로듀서가 처음으로 프로듀싱한 걸그룹으로 여자친구를 만든 소스 뮤직과 함께 만든 합작 프로젝트이기도 했었는데요. SBS MTV에서 글램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데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나름 3년여간 공을 들여 만든 그룹인데 특이하게도 보컬로이드 시우와의 합동 공연을 주 컨텐츠로 보여주는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데뷔 전이었던 BTS가 백댄서를 했던 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신선하긴 했지만 이게 글램이 주인공인지 시우가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대중들에겐 조금 괴랄한 무대로 비춰졌고 게다가 걸스 힙합 장르 음악을 선보이다 보니 대중성은 다른 걸 그룹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2년여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활동을 하다가 2014년 뜬금없이 50억 협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병헌이 술자리 중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20대 여성 두 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얼마 있지 않아 그 둘은 체포되었는데 한 명은 모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글램의 멤버인 다희로 밝혀지게 됩니다. 글램의 다희는 아프리카에서 한 달에 7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병헌이 다른 여성인 모델 이지영과 로맨틱한 사이였고 산타가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병헌은 이렇게 자필 사과 편지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병헌의 산타 사건만 어마어마하게 보도되고 사실 가해자였던 글램의 다희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었는데 재판 끝에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안 그래도 딱히 잘 나가지 못하던 글램의 이미지에 호흡기를 떼버렸으며 그룹은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티아라입니다. 티아라는 데뷔 이후 내는 곡마다 음악방송 1위를 하면서도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신곡을 내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활동을 하는 등 당시 여러 대형 소속사들의 걸그룹 내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12년 7월 쇼음악 중심의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던 멤버인 류화영이 왼쪽 발목을 접질렀고 일본 부도칸 콘서트에서 목발을 짚고 등장해 데이바이데이 무대에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화영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트위터에 의지의 차이라며 화영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부상을 당해 무대에 오르지 못한 걸 이렇게 조롱해도 되냐는 여론이 생겨났고 화영의 언니인 류효영이 아픈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글을 올리는 등 티아라의 왕따설이 급속하게 확산합니다. 그리고 화영 역시 글을 올렸는데 그냥 죄송하다는 글로 보였지만 새로 드립으로 팻만 안다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글이었는데요. 당시 티아라의 불화설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강타했는데 티아라의 화영 왕따 증거라며 굉장히 많은 영상과 이미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커뮤니티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티아라의 다른 멤버들을 비난
비난합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선 류화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티아라에서 탈퇴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오히려 이 발표 이후 사람들은 더욱더 티아라를 비난하였고 아예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티진요 카페까지 생겨나면서 그냥 비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없는 말들까지 만들어내서 확산시키는 등 티아라 이미지는 지하실을 뚫고 멘틀까지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소속사는 화영이 진심으로 깨우친다면 받아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더욱더 불난 민심의 기름을 퍼붓기도 했었는데요. 티아라 놀이라고 하는 왕따 놀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져나간다는 사회적 문제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티아라는 컴백 전에 이렇게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멤버 간의 의견 차이를 안에서 풀지 못하고 공개적인 공간에 드러냈던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티아라가 그렇게 컴백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뿐이었고 티아라의 컴백 앨범은 평점 0.5를 기록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 3년여간 쌓아왔던 모든 티아라의 명성은 단 며칠 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티아라는 사람들에게 왕따 걸그룹으로만 기억되었고 컴백을 해도 조롱만 받으며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2017년 화영과 언니인 류효영이 택시에 출연해 트위터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사건이 재점화되는데요. 그런데 티아라 갤러리엔 티아라 사태의 진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012년 화영이 다리를 접질렀다는 음악 중심 스케줄 때 진짜로 접지르긴 하여서 세브란스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딱히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화영은 출국장에서 반깁스를 하고 나왔고 일본 공항에선 휠체어까지 준비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준비할 수 없어 매니저에게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도착해서도 화영은 계속 발목이 아프다며 휠체어를 요구했고 뜬금없이 네일아트를 받고 싶다며 다른 멤버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공연장이 아닌 다른 호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소속사 측에서도 크게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8명으로 연습한 안무를 7명으로 바꾸기 위해 다른 멤버들은 2시간짜리 리허설을 8시간 이상 하면서 필요 이상의 고생을 하였고 결국 류화영은 딱 한 곡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빡친 멤버들이 의지의 차이 드립을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고 이후로 하고자 멤버들이 화영에게 대화를 시도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언니인 류효영이 유뱅 가서 먼지 가서 맞자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라는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따의 증거라며 나왔던 영상과 이미지들 역시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며 티아라의 왕따설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 오히려 화영이 잘못했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스타일리스트라는 사람까지 사람 한 명 잘못 들여서 회사까지 휘청했다며 매니저들도 두 자매를 엄청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진심 미안해 했으면 좋겠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티아라의 멤버들에게 티아라를 향해 여전히 악플이 자주 달리곤 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하자 은정은 아무 말씀 없는 것보다 좋다며 저희는 다 괜찮다고 하고 지연은 이제 해탈했다고 하는 등 이런 사건들로 인해 티아라는 해탈돌이 되어버렸고 2021년엔 컴백까지 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로도 활동을 하는 등 본인만의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류화영은 이후로 종종 연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언니인 류효영은 이름까지 정우연으로 바꾸고 활동하며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류효영은 2010년에 한빛효영이라는 이름으로 남녀공학이라는 아이돌 멤버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티아라를 만든 코어 콘텐츠 미디어에서 만든 혼성 그룹이었는데 시아의 멤버인 수미가 미소수미라는 이름으로 리더를 하고 모두가 이렇게 흑염룡이 솟아오르는 듯한 예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투레이트와 삐리뽐 빼리뽐이라는 두 곡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멤버 중 한 명인 열혈 강호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어마어마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잠원동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일진의 대명사였고 심지어 여러 가지 범죄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열혈 강호순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당연히 남녀공학의 이미지는 파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체를 하였는데 열혈 강호는 이름까지 차주혁으로 바꿔가며 신분 세탁하여 배우로 데뷔를 했지만 여러가지 마약 혐의에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되면서 방송사들은 영구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고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범죄자로 지금도 종종 방송에서 소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멤버 한 명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도 같은데요. 그만큼 이를 잘 이끌어줄 리더 멤버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박정화가 뭔가 존경스러워 보이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